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욱더 컸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주 동안만 7%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은 괜찮았습니다만은 가입자가 시장의 예상보단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자체 경쟁으로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월 요금제를 13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 인상을 했는데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은 높은 가격은 결국에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방크와 파이프샌들러 등은 잇따라서 투자 의견과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넷플릭스는 20%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2022년의 탑픽은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 배런스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배런스지의 편집장인 앤드류 베리의 탑픽 종목은 아마존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 동안 연간 매출과 이익의 추정치가 20% 넘게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2022년 들어서 아마존의 주가는 9% 넘게 하락을 한바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주식 분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낙폭을 거의 6% 가깝게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언더아머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아머의 주가는 무려 1%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티은행 측에서는 언더아머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언더아머는 나이키의 발자취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통 과정이 합리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온라인 채널로 유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주가가 50%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1.4% 넘게 상승하면서 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IBM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IBM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IT 사업부인 킨드리를 분사한 이후에 첫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연간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면서 경영진이 제시하는 연간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의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시에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1% 넘게 빠지면서 1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부족과 미국의 생산 지원을 위해서다라고 밝혔고요. 파운드리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폭 크게 키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실적 발표 부진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전망, 특히 FOMC가 상당히 지금 더욱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지속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3월보다도 더 일찍 조기에 좀 금리할 수도 있다. 그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휩싸이면서 옵션 만기까지 겹쳐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그 대량 매도 물량이 출현함에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었고 현재 오후에 전강 후야 그래서 전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현재 나스닥 지수는 101선, 201선 전부 다 무너지고 상당히 그 이제 앞으로는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전제를 이제는 그런 전조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다우지수는 1.3% 하락했고 그다음 나스닥이 특히 2.72%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3,000대까지는 밀릴 확률이 좀 있으며 S&P 500 지수 역시 1.89% 하락해서 4,300선까지 갈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금리 인상의 우려로 인해서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은 상승했고 또 달러 인덱스는 95.65달러에 오히려 약보합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환급금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체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외인과 기관은 양매도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일단 대규모의 병력이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외교관들 현재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을 긴급 초계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러 간의 긴장이 상당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와 전력 관련 주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암호화폐 시장이 시총이 1조 달러가 우리 주말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대규모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기술주로 촉발된 닷컴 버블 붕괴가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3대 지수의 조정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FOMC도 이제 곧 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 길게 좀 이런 조정이 길고 또 깊이가 상당히 낙폭이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는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 그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 3대 악재로 인해서 박스권의 하단으로 잠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그다음 제약바이오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